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. 26살 여자입니다. 저는 솔직히 말해 성형을 많이 했어요. 쌍꺼풀, 앞트임, 뒤트임, 코, 치아 교정, 안면 윤곽에 보톡스, 필러 같은 시술까지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. 다행이네. 야금야금 자연스럽게 고쳐서 연예인인 줄 알았어. 네가 제일 예쁘다 라는 소리도 자주 듣고 어딜 가나 주목받는 편입니다. 하지만 아직 연예인처럼 존예는 아니거든요. 이 정도면 괜찮은가 싶다가도 인스타 스타들을 보면 그 사람들만큼 못 따라가니까 자괴감이 들어요. 아, 보정빠인데. 예뻐질수록 어딜 가나 대우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 인기가 사라지는 게 싫고 더 예뻐지고 싶어요. 외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도 알고 외모 강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도 알지만 예쁜 여자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되려면 어디를 더 고쳐야 하지?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. 이런 생각 어떻게 고칠까요? 그치, 이제 뭐 우와. 성형이라는 게 중독이 되기 쉽지. 솔직히 우리도 그런 유혹에 항상 도사리고 있고 노출되어 있고 또 하잖아. 했다가도 도로 뺐다가 또 마음에 들면 그냥 가만히 또 킵했다가 사실 지금의 외모로도 만족하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치. 그거 하나로 인해서 내 삶의 질이 바뀔 수가 있잖아. 왜냐면은 그런 게 있었어. 막 콧구멍이 이렇게 동그랬을 때는 하하하 이렇게 웃기도 좀 힘들었었는데 좀 살짝 정리가 되고 나서는 되게 그걸 신경 안 쓰게 된 게 나의 미소를 찾게 된 거야. 나는 그리고 철칙이 하나가 있는 게 절대 내 그 울림통이랑 상관된 데는 절대 안 건드려. 예를 들어 광대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빨 길이라든지 이런 게 발음이랑 뭐 다 연관돼 있어. 노래하는 게 나는 솔직히 노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봐. 유행도 바뀌고 이 사람의 또 미가 계속 바뀌잖아. 그치. 내가 원하는 미가 그럼 내 얼굴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거야? 그러면은 그때 돼서는 내 얼굴이 모지 싶고 만족이 될 수가 없어. 우리도 또 뭐 사진 뭐 기사진 잘못 찍혔을 때 뭐 어떤 거는 좀 갸름하게 나오면은 했네 했어 뭐 또 이러다가 좀 약간 투실투실하게 나오면 좀 해라 너 해라 이러고 자기 얼굴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사연자의 그 얘기 중에서 연예인처럼 존예는 아니거든요 라고 했 나도 존이 안 오는데 다 뭐 이렇게 세팅하고 메이크업하고 헤어하고 조명 받고 모든 그 이 장치들이 다 됐을 때 그럼 내가 나를 봐도 사장 잘 먹었네 누구야 이럴 때가 있잖아.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치타 인스타그램 들어가잖아. 그럼 진짜 치타는 없어. 그러니까 우리도 필터 쓰고 사진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많이 할 거 아닙니까. 타일 휘기도 하고 한 번 들통났다가 미묘하게 내가 허리 살짝 했는데 타일이 같이 이렇게 된 거 그때 기술이 아 뒤에 그래서 가인이가 그거 가지고 엄청 놀리고 타일이었어요 이모 이래가지고 나 진짜 이모 지금은 이제 스킬이 늘어가지고 타일이고 뭐고 절대 보정 안 하는 인스타 스타들 없을걸? 외모가 대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그치. 사연자가 예뻐져서 호감을 살 수 있는 건 맞아. 근데 그 다음 단계는 그거는 사연자의 매력이거든요. 연예인이란 직업군도 진짜 그 예쁜 것만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매력이 어필되는 세상이라면 그 사람들만 잘 돼. 나는 그럼 100등 안 해도 못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? 얼굴이 아니고 다른 것들 매력이라든지 자신감 맞아. 충분히 예쁘고 아름답고 좋으니까 제발 그 젊음을 누려 예쁜가? 젊음을? 누려 플리즈.